혼자 걸어다니고 싶은 거지. 자, 걸고 싶죠. 해보고 싶은 거지. 혼자 걸고. 그냥 나는 그냥 이 다리를 어떻게 고쳐갖고 좋게 좀 해보고 살아볼란다 그 마음이 없고. 굽기도 별로 없고. 자, 한번 누워보시죠. 다리 한번 굽혀보세요. 아니, 잘 굽히시네요. 이쪽은 나중에 조금 더 뻑뻑하실 거예요. 예. 그래도 많이 되시네요. 잘 됐어요. 펴보시고. 다리도 이제 많이 돋아지셨고, 좀 펴지시고. 예. 자, 일어나 앉아보세요. 일어나 앉아보시고. 그 허리 때문에 저리셨잖아요. 그거 좀 어떠세요? 허리 때문에 저린 거는? 그 저린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예. 그리고 허리가 안 좋아서 더 무릎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예. 다니셨거든요. 예. 이렇게 재롭고 시롭고. 예. 예. 그거는 이제 허리에서는 증상이 예. 같이 있어서 그래요. 그래, 알겠습니다. 이건 이제 다 잘 나왔고, 이것도 며칠 있으면 딱지 떨어지고 하시면 더 깨끗해지실 거예요. 예. 그래, 다리 모양. 다리 모양 예뻐진 것 같아요. 어때요? 예쁘진 것보다도 예. 이렇게 핑크에 나는 예. 하, 얼마나 좋은지 통 말로 못 따거든. 그래. 예. 막 놀리네 사람들이. 놀라요? 예. 그래. 이제 한번 걸어볼까요? 예. 예. 많이 좋아지셨네. 네, 송금자님은 그 양쪽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지금 보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오셨어요.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무릎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연골 두께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다 완전히 마모가 돼서 지금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무릎 모두 보면은 지금 뼈끼리 지금 맞닿아서 뼈가 뼈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행을 할 때, 그러니까 체중을 디딜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걷는 게 많이 불편하시고, 더군다나 허리도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, 그래서 허리가 계속 앞으로 숙여지고 그런 자세가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릎도 다 안 펴지고, 그리고 부정하게 걷는 그런 상태셨거든요. 그리고 환자분 원래 수술 전에 다리 모양을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다리가 완전 이렇게 우리가 오다리라고 하죠. 그래서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그 형태고, 그 각도가 굉장히 심하세요. 그래서 다리가 많이 이렇게 휘어서 보이는 그런 상태시고,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관절염으로 심하게 망가진 그런 관절을 좀 이 기계에 맞춰서 이렇게 1cm 가까운 그 두께로 이렇게 잘라냅니다. 그렇게 잘라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무릎에 꽉 양쪽에 고정을 해서 기계끼리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거고요. 지금 수술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요.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왼쪽에 수술 전 모양에 비해서 오른쪽은 다리가 곧게 펴졌고 무릎 속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인공관절 치환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다리가 많이 고다지셨고, 근데 그런 뭐 미용적 효과보다도 이런 아픈 관절,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던 그 관절이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통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통증 없이 디딜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계가 삽입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. 지금 뭐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나가지고 다리 모양도 예뻐지시고 그다음에 통증을 느끼던 부분들이 다 절제가 되고 기계로 잘 치환이 됐습니다. 어떠신 것 같아요? 멋있네요. 반드시. 반듯하게 멋있죠? 네. 예. 그래. 다리 모양 예뻐진 것만큼 걷는 것도 훨씬 잘 걸으실 거예요. 예. 앞으로 힘이 더 붙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편하게 되실 거고요. 예. 집에 가셔서도 더 운동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그래. 감사합니다. 잘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하실 일은 뭐 아직까지 근육에 힘이 덜 돌아왔기 때문에 근육 힘을 많이 키우고, 그다음 관절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그 운동이 비교적 뭐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있긴 하시지만 조금 더 회복을 하셔야 돼서요. 그런 기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실 거고, 3개월이나 그다음에 1년 이런 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보행 능력이 많이 향상되실 겁니다. 예, 수술도 이 수술도 나 안 본 것 같아도 그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셨을 거야.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. 나는 알아요. 어떻게 알아요? 느낌이 다 와요. 그렇게 느낌이 어때요?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다리가 요놈보동 요것이 훨씬 나빠요. 그
사진 찍어서 딱 볼 때가 이것을 그렇게 시간을 호의로 보내가지고 막 얼마나 수고를 하시더니 나 자신이도 마음이 편안하니 자유스럽고 그러대요. 그래 이제 그 후로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요리 방문하세. 어쩌냐 그러고 좀 어쩌냐 그러고 어디가 불편하냐 그러고 애들이 오면 좀 안 아픈 체끼 애를 쓰고 하면서도 했더니 야 우리 며느리가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가 이렇게 써 올려갖고 나가 이런 좋은 결과를 보내요. 말하자면 통증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낫고 또 희망이 걸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점밖에 없죠.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거 없어. 요리가 또 웃고 서서 날 보고 웃고 계시네. 나가 또 쩌리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날 보고 웃으시네. 재활치료 가도록 할 때나 운동 나갈 때나 이런 병원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몰랐구나. 오고 가고 같이 마주쳐 웃고 그러고 댕겨요. 어디 병원이 뭐 어디로 가나 이렇게 좋은 병원이 어디가 있겠어. 이야 신기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날로 날로 좋아져서 이렇게 될 줄은 그렇게까지나 상상을 못했는데 아예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한 시간 다르고 두 시간 다르고 이렇게 달라졌잖아요. 이제 모자란 점을 채워서 시킨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갑작스럽게 좋은 수술을 이 좋은 병원에 와서 받고 일하고 참말 얼마나 영광입니까. 세계 만방에 전해야지. 좋게 수술 받아갖고 이렇게 좋게 돼서 앞으로로 더 좋기를 바란다 무릎아.